초대해서 더 드리는 데 가서 저희가 두 분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데 또 상쾌히 잘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시청 소감. 예. 웃긴 거는 비행기는 거들 뿐 처절한 재난 극복 러브 스토리. 아, 그렇죠. 장르가 네. 일단 저는 너무 정말 지금도 너무 이제 궁금한 게 비행기가 이렇게 원래 튼튼한가? 폭풍우가 이렇게 앞에 보였을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네, 나라면. 아, 지금 제가 저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심장 뭐... 심장마비로. 아, 진짜 일단은 심장. 그 역할은 하기 싫고요. 아, 네. 이 영화 자체를 너무 그 항공 쪽으로 이제 타이트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기동이면 전투기 기동 수준이고요. 그 정도였으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틸리티 클래스 정도 되는 그 항공기인데 뭐 날개 다 부러졌을 거예요. 예, 그 속도 건드리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파고 들어가기 좀 그런 것 같고요. 웃기다. 저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가서 빨리 죽는 것보다는 네. 조금 돌아가면서 천천히 조금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정체화도 좀 더 보면서. 네, 그렇죠. 저는 초반까지 비행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영감님 심장 때문에 이제 이렇게 고꾸라지고 나서 네, 네. 뒤에 산소통 와서 이제 거기 산소통 날라오잖아요. 네. 여기 그 무빙맵 그 GPS가 네. 깨지는 장면이 아. 가장 저는 일단 일반 민간인이 지도를 보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을 일단 없애버리고 그렇죠, 시작했다는 그렇죠. 게 그 안 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찾아갈 테니까 길을 그렇죠. 자동 비행하면 정말 운전을 안 해도 되나? 이거 오토파일럿을 키면 정말 운전 비행을 안 해도 되냐? 뭐 저도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긴 했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항법까지 오토파일럿이 이제 사람의 손만 이제 대신해 주는 게 이 정도 클래스일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하려면은 이제 FMS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이륙하고 나서의 얼마 기간 동안 그다음에 어느 기간부터 레이딩할 때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아, 이렇게 두서없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 여기 질문을 다 못 받으려서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답을 못 드린 거는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나와주세요 다시. Nope. 이렇게 섭외가 하나 됐고요. 네. 너무 일단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항공 관련 영화를 보게 되어 뜻깊은 자리였고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고 연비행도 많은 주제로 이런 항공 분야를 좀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연비행 화이팅! 네, 아, 오늘 또 영화 또 재밌게 잘 봤고요. 또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마음에 집에서 열심히 게임 연습하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노는 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